달리다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마을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회당장 야이로예요. 야이로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회당장으로 일했죠. 그리고 그에게는 12살이 된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회당장임에도 병들어 곧 죽게 될 딸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야이로는 자신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려 자신의 딸이 지금 사망 권세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제 딸이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죽기 전에 구원받으면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부터 받겠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의 집에 직접 함께 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에다 자신의 손을 대었죠. 그 여인은 12회 동안 혈류병에 걸려 무척 고생했어요. 하지만 그 여인도 구원부터 받겠다는 간절한 믿음 속에서 병고침을 받게 되었죠. 잠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였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 회당장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죠.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울며 몹시 통곡하고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시끄럽게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소란스럽게 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소녀의 부모와 데리고 간 제자들과 함께 소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에요. 그러자 12살 된 그 소녀는 곧 일어났어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아주 크게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녀가 일어나는 현장을 똑똑히 보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만왕의 왕, 창세기 3장 15절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죽었다, 안 된다, 포기해라 시끄럽게 떠들며 울기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지금 살아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심히 달리다가 쿵 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적 체질로 길들여져 사단의 종노릇하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불신앙 속에 있으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럼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땅에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에 묶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곡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죄의식과 두려움에 시달려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앙과 쟁쟁거리는 말만 하도록 속이는 사단에게 절대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아야겠죠. 언제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7초간의 고백을 꼭 해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도 7초간의 고백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노릇하며 세계 복음화의 영적 서밋이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달리다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앙이 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7초간의 고백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썸시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